이번에는 여자고요. 성 김씨고. 1972년 9월 2일이라고 나와는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네이버상. 네이버에 뜨는 사람이니? 야, 쫄리게 대단한 사람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 갑자기 쫄리네? 신데렐라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맞지 않는 신발을 신었으니까 별로 안 좋겠지? 3년간은 빚은 나겠다. 근데 신데렐라가 여왕이 된 케이스거든? 여왕이 나중에는 마녀가 되겠지? 뭐 그리고 비판이나 지탄 같은 거 받겠지. 되게 안 좋을걸? 야, 혹시 배우라고 했지만 영부인 아니야? 네? 김건희 영부인 아니야? 최고의 빛이 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뭐 외워갖고 다녀? 아니 사주를 외우시냐고. 맞지? 그러니까 아니 사주를 외우세요? 야, 요거는 내보내지 말자. 아무래도 내보내지 말아라. 요거는 내보내지 말자. 아니 어쩐지 내가 커피가 저 커피를 마시더라. 아니 목이 타더라 했더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영부인께서 나라의 예를 들어서 공주야. 근데 나한테 시집을 오는데 나는 정말 끼니를 걱정하는 양반가의 사람이란 말이야. 공주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마당인데도 그 정도의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집에서는 그 사람을 며느리로 안 받아들여. 왜냐하면 내 아들, 그러니까 나를 치는 거거든. 그래서 아마 이분으로 인해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게 아마 빛이 많이 바라고 결국은 그 빛이 꺼지지 않을까. 요걸 같이 이렇게 매치하면은 윤 대통령께서 3년간 정도는 하시지 않을까 싶네. 여자 잘 얻어야 돼. 야, 땀난다, 야. 아니, 그거보다, 그, 뭐야, 사주 외워갖고 다녀요? 네? 아니, 그렇게 나오잖아. 아, 그렇게 그냥 느끼는 대로? 7월 금음에만 났어도 빛이 확 났다가 꺼지는 격이니까 맞겠지. 이 양반은 정말 숨만 쉬고 계셨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야만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가지, 근데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야. 나오면 이슈가 되기 때문에 남편을 생각한다면 그게 아마 현명할 거야. 그게 최선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래야만 남편이 나라님으로서 제대로 하지 않을까. 이분이 계속 이슈가 되면 될수록 나오면 나오고 매스컴이나 여론에 나오면 나올수록 남편을 치게 되고 흔들리는 격이니까. 아까 윤석열이 봤을 때는 뭐라고 했죠, 선생님? 그분도 끝까지 임기를 못 채울 것 같다고. 못 채운다고 했죠. 그때도. 이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분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내보내지 마. 아니, 다 찍었는데. 쫄려, 이거는. 어차피 제가 쫄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죽을 땐 너도 끌고.